17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2006년도 1월 30일, 1월 1일부로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1일부로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 당시 첫 해에는 네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이후로 해마다 지금 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고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나머지는 뭐 대못 뽑는다 해가지고 다 옛날에 노무현 정부 정책이 다 바뀌었는데요. 요거는 그대로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장 유능한 정권은 국민의 저항 없이 세금을 잘 거두는 정권이 가장 유능한 정권이거든요. 사실은 그 이제 조세장이 심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그대로 나눴다고 이제 실거래가 신고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걸 도입하면서 어찌 보면 탄핵을 당한데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실거래 신고를 찬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의 하여튼 오피니언 리더들, 그 여론을 형성하는 주도층들 전부 다 반대했고요. 개업 공개사 당연히 다 반대했고, 그 가족들 다 반대했고, 개업 공개사는 반대하면서 이유가 뭐, 왜 반대하냐 물어보니까 국민들 불편하게 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이걸 신고하면 이제 다 정보가 노출되잖아요. 실거래 신고하면 사실 개업 공개사가 세금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한 이유는 이 실거래 신고서에 개업 공개사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맨날 신고는 하루에 한 달에 10건씩 신고해놓고 소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신고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엄격하게 그 다 조사해가지고 얼마 받았냐 보수해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엄격하게 본다면. 아마 그래서 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실거래 신고 제도가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최근에. 옛날에는 그 국회 인사청문회 하면 다운 계약서 적는 게 거의 관행이었죠. 다 다운 계약서 적었어요. 안 적은 사람만 바보예요. 적을 걸 감안해가지고 세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또.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옛날에 5.8%였어요. 취득세가.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5.8%. 지금은 뭐 1%, 2%, 최고 높아요. 4.6%잖아요. 지금. 세율은 내렸지만 세금은 지금 올라갔어요. 왜냐면 가표가 두 배 정도 올라가 버렸으니까 가세 표준이 옛날에는 그냥 금융계약서에 적는 거 그게 가세 표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거래 가격이니까 그 세금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 저항에 부딪혔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정권들도 전혀 이건 개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금 많이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아, 세금 많이 들어온 걸 떠나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면은 소득이 있는 만큼 세금 내는 게 그게 이론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이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쁘지만 소득이 있는 만큼 세금 내는 거는 조세 정의에 부합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걸 처음에 이걸 생기기 전에 강의하러 갔더니만 그 연수 교육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3,000명 1,000명을 나놓고 제가 지금 고양시 그 뭐 민방위 본 교육장에서 1,000명 있는데 개업 그 고양시에 있는 개업 동료들 1,000명 나놓고 강의했는데 엄청나게 반발은 심하더라고.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 저도 할지도 모르고 그냥 실거래 신고 요령 및 개정 법령 특강이 있는데 신고 요령을 뭐 해봤어야 알지. 처음 생긴 제도니까 그 시뮬레이션 뭐 이거 해보려고 해도 아직 전산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하도 못했어요. 그래서 개정 법령 위주로만 했는데 지금은 쉬워요. 실거래 신고 그 RTMS라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국 시군구로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 해당 시군구에 그 들어가가지고 그냥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RTMS라고 또 그냥 실거래 신고라고 인터넷 치면 다 그 연결돼요. 사이트에. 그럼 거기서 그냥 신고하면 돼. 빈칸만 채워넣으면 돼요. 요즘은 쉬워요. 하기가. 처음에는 모르니까 처음 생겨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자 그러면 용어 정의 거래 당사자 뭐 개업 공개사 이거는 뭐 당연한 거 볼 필요 없고 376페이지 다 알잖아요. 개업 공개사는 우리 이미 용어 정의 했고 376페이지 신고 대상 부동산입니다. 신고 대상물 첫 번째 신고 대상물입니다. 신고 대상물 중개 대상물 시험에 그래서 모든 중개 대상물은 신고 대상물이다 하면 X예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이기는 하지만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고요. 신고 대상물은 토지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 주택법
에 의해서 사업계획 받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분양권이 신고 대상물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 대상물은 네 가지다. 네 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 그 다음에 주택법 16조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분양권 해가지고 토지건축물 해서 네 가지입니다. 376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근데 주택거래신고하고 또 비교해야 되겠죠. 주택거래신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다 해제되고 없습니다. 옛날에 강남 3구 뭐 서초 송파 강남구가 있었는데 지금 해제되고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부동 그 주택거래신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다만 없지만 이론적으로 다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수는 있죠. 해제된 거지 주택거래신고제도 자체가 없어진 거는 아니거든요. 지정했다가 해제했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해제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택거래신고는 아파트만 신고합니다. 아파트만. 근데 우리는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도 건축물 아파트 아닌 건축물도 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신고는 주택거래신고는 아파트만 하는데 그 비교를 하시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고대상계약입니다. 신고대상계약은 2번 377페이지 오직 매매에 한한다.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매매계약만. 매매계약.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지체 없이 교부할까요? 즉시 교부할까요? 즉시합니다. 즉시. 즉시는 컴퓨터로 입력 다 시키면 그 자리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제가 입력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출력하면 돼요. 즉시입니다. 즉시. 지체 없이가 아니고요. 지체 없이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할 수 있는 거죠. 이유 없이 그는 적시해야 됩니다. 적시는 3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적시라고 합니다. 자,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은 이것을 신고 필증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등기소에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가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현업에 나가시면 직접 등기를 좀 해보세요. 저는 눈학교 등기를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눈학교 해주고는 법무사 수수료 이거 못 받겠더라고 누나라서.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어요. 법무사든 그 채권 할인 이런 데서 많이 남겨먹거든요. 직접 해보니까 금방. 옛날에 제가 집을 사면서 직접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법무사 그 등기소에서 그냥 빨리해 잘못됐다 다시 해오라고. 뭐 잘못됐으면 보니까 내가 당신 그거 가르쳐주려고 근무하는 줄 알아. 나도 공무원인데 그건 저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법무사한테 가 물어보든지 이렇게 하라더라고. 그 법무사 통해서 오라는 이야기예요. 안 가르쳐줘요. 뭔지 뭘 잘못됐는지. 그래서 뭐 알아야지. 그걸 또 다시 가져가니까 줄이 똑바로 안 쳐졌다고 줄 똑바로 해오라더라고. 그 줄 똑바로 가져가니까 또 다른 것도 뭐 오타났다고 또 고치라더라고.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한 다섯 번 갔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법무사한테 맡겼어요. 다 고치라고도 한 것도 아니고 한 개만 딱딱 지적하니까 이 줄이 잘못 쳐졌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즘은 근데 그래 안 해요. 정확하게 다 알려주더라고. 뭐 해오라 뭐 해오라.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어요. 등기 신청. 요즘은 인터넷 등기도 가능하죠. 그 인터넷 등기 하려고 하다 한번 그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예 한 번도 안 가고 인터넷 등기는 불가능하고요. 인터넷 등기도 해도 되니까 요즘은 그 법무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직접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여러분들도 직접 한 번씩은 다 직전은 좀 혈액형이 AB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접 호기심은 있어요. 안 본 거는 해보면 꼭 해봐야 돼. 반드시. 그 직접 해보면 그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 직접 등기도 해보고 직접 다 해보고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그게 실감을 나게 할지 안 해보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 신고는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 신고는 신고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이 아니고 신고관청.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등록관청했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가 무슨 구지? 서구라도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 부동산은 서구 사무실은 서구에 있는데 저 대덕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했다면 대덕구청장이 신고관청이라고요. 등록관청은 서구청장이고.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 매매계약. 아까 매매만 신고한다. 오로지 매매만. 매매만 신고하니까 교환이나 승여, 임대차 이런 거는 신고 안 합니다. 이건 신고 안 한다고요. 임대차 신고하라고 하니까 개업공개사들이 이제 반발했죠. 돈도 안 받고 여기까지 하라고 하냐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실거래가격 실임대가 짓버리면 요즘은 실임대가격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옵니다. 지금 실임대가격이 다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알아냈겠어요? 개업공개사가 실임대가 신고도 안 했는데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은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시도 전산센터에다 다 입력을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다 실거래가격 파악, 실임대가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요. 파악하고 있어야 정책을 지금 임대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정책을 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론은 지금 개업공개사들 그 데이터가 다 축적돼 있어가지고 지금 세금 나중에 지하경제 양성화 시키면은 세금 엄청나게 내야 될 수도 있어요. 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금 다만 근데 세금 신고 저도 같이 부동산 한 사람 세금 뭐 300만 원 벌었다고 신고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하자니까 뭐 때문에 더 하냐고 그래서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300만 원 벌었다고 했어요. 1년에. 세금 한 푼도 안 내죠. 300만 원 벌었는데 뭐 내냐고. 1년에 한 달에 30만 원 벌었는데 그 신고를 안 해. 부동산들이 급도 없이.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당장 조사는 안 해요. 근데 누가 민원 넣어버리면 제가 그만두면서 동업했다 그만두면서 저 인간 신고 안 하고 다 가짜로 했는데 빨리 세무조사하라고 민원 넣어버리면 그렇다만 해. 만약에 직원이 그만두면서 세금 엉터리로 신고했다 이렇게 민원 넣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해도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항상 비용을 또 그만큼 인정을 받으면 되잖아요. 비용 같은 걸. 예를 들면 직원이 있으면 직원 사대보험 넣어주고 그거 다 비용으로 지출을 했다고 하면 돼요. 그런 거 사대보험도 가입 안 해놓고 직원 월급 줬다 이러면 그 문제가 될 수 있죠. 나중에. 자, 어쨌든 매매만 신고한대. 근데 주택거래 신고는 대가성이 있는 거래를 신고합니다. 주택거래 신고는 교환도 주택거래 신고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교환은 안 합니다. 오직 매매만 신고합니다. 매매만. 주택거래 신고는 교환도 주택거래 신고한다. 자, 그다음에 그 3번 거래 규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와의 관계인데 토지 거래 허가 받아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고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 맨 밑에 며칠 이내라고 했어요, 제가. 60일 이내. 60일 이내 하고 주택 거래 신고는 15일 이내 합니다. 주택 거래 신고는 15일. 시험에 가로 안에 다음 중 가로에 들어갈 숫자 맞는 것은 해가지고 15일 시험에 출제됐어요. 주택거래 신고는 15일, 부동산거래 신고는 60일. 원래 이 부동산거래 신고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30일이었어요. 30일. 근데 그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장경수라고 인터넷 치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장경수 의원이라고. 저하고 같이 부동산 학개론 강의했었어요. 근데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었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언론에서 조중동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탄돌이라고 부르더라고. 탄돌이. 그 탄돌이가 뭐냐 물어보니까 노무현 탄핵되는 바람에 그 민주당이 그 다음에 많이 됐잖아요. 그때 탄생한 국회의원이라고 탄돌이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한번 4년하고 뭐 이제 공천도 못 받고 떨어졌는데 학개론 강의했었어요.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장경수. 이 사람이 그런데 부동산 업계를 위해서 우리 중개 업계를 위해서는 일을 많이 했어요. 민주당 의원인데 뭐냐면 이게 60일 30일을 60일로 바꿨다고요. 그럼 30일을 60일로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30일 60일로 바꾼 의의가 지금 실제로는 60일 있다가 해요. 바로 그래 하자 계약하자마자 신고해요. 60일 있다가 하려고 하다 이제 먹어 버려 가지고 괜히 500만 원 과태료 내야 돼요. 그냥 바로 하자마자 거의 바로 하더라고 대부분. 그 공동 중개를 해 보니까 미치겠어. 상대방에서 왜 빨리 신고 안 하냐, 신고 안 하냐. 매일 이제 나오는 거야. 이거 하고 나면, 계약하고 나면, 아직 60일 많이 남았잖아. 하니까, 뭔 소리 하냐. 그러다 이제 먹고, 만약에 가트리님, 니가 내가 다 낼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이, 공동중개하면, 누가 하냐 하면 주로 매도 측에서 해요. 매도. 원래 아무나 하면 되는데, 공동중개하면 아무나 해도 되지만, 관행이 지금 다 매도 개업 공개사가 다 한다고 계약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 실거래가 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중개하면 두 군데 계약서 어디 쓰는지,
논란이 대상이 되잖아요. 지금 관행은 전부 다 매도 측에서 다 쓴다고요. 주도권이 매도 을의 개업공제사에게 있어요. 그 60, 30일에서 60일로 바뀐 거는 실제로는 다 바로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경수 의원이 이렇게 바꾼 이유는 왜 바꿨냐면은 옛날에 토지거래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게 많이 지정됐단 말이에요. 전국 토의 24%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지금 한 2%도 안 돼. 전국 토에 다 해제돼 버렸다고요. 이명박 정부 때 거의 많이 해제를 했어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해제하고 뭐 행복주택 이런 거 짓는다고 해제하고 뭐 보금자리 주택 짓는다고 해제하고 정권마다 다 자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 해제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30일에서 60일이 바뀌면 좋은 점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구역이라도 만약에 허가구역이 지정됐어요. 새로 지정돼도 지정되고 나서 50일 있다가 계약을 해도 계약 날짜를 55일 전에 행거를 해버리면 허가 안 받아도 되죠. 편법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게 60일로 30일에서 실제로는 다 계약하자마자 그래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거는 깊이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60일이라는 건 기억해도 60일 30일이 아니고 60일이에요. 60일 처음에 초창기 때 법 제정될 때는 30일이었다. 주택거래는 그럼 주택거래 신고는 왜 15일이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빨리 그 올라가는 걸 파악해가지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15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입니다. 378페이지 2번 신고 의무자인데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면 X죠.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신고관청 신고관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아니라 신고관청이라고 하죠. 좀 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법 좀 찾아볼게요. 신고관청이라고 하죠. 신고관청.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했죠.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등록관청이 아니고 신고관청.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서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대덕구청장이 신고관청이라고 했죠.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 여러분들 지금 한번 검색해봐요. 그 법제처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찾아가지고 신고관청인지 등록관청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봐요. 지금 바로.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되는 사항. 신고해야 될 사항.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10가지입니다. 우리 책에 8가지 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그냥 법조문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신고사항.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신고사항. 신고사항. 매개 소종면 실조 중자입 10가지. 첫 번째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 두 번째 계약일. 세 번째 소재지. 네 번째 이게 네 번째가 올해 개정됐습니다. 작년하고 달리 종류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이게 종류가 하나 새로 추가시켰다고 해. 작년까지 9개였는데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조건,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 자금조달계획, 실입주여부. 우리 책에는 이게 맨 뒤에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여부 이걸 빼놨는데
물론 우리 책이 틀린 건 아니고요. 빼놨는데 법조문에 이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6억 초과하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찾았어요. 찾아보라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찾으신 분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궁금할 때는 바로바로 찾아봐야 돼. 나중에 하려고 아껴놓으면 다음 못한다고요. 신고 관청인지 등록 관청인지 찾아보라고. 신고 관청인지 자, 신고해야 될 사항 378페이지 8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10가지 적었어요. 이 두 개는 법조문에 두 개가 더 있어요. 다만 뭐라고요?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지여부는 6억 초과하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행경만 해당되니까 우리 책에는 두 개를 빼놓은 거예요. 6억 초과하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다 찾으신 분 말하세요. 신고관청인지 등록관청인지 찾으신 분은. 자, 379페이지 신고방법입니다. 신고방법 5번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첫 번째 방문신고, 방문신고가 있고 두 번째는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전자문서. 전자문서는 반드시 본인만 신고할 수 있고 방문신고는 본인이 신고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신고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하는 거는 대리인은 두 가지가 있다.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계사. 개업공인계사 앞으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속공인계사는 소공입니다. 개공, 개업공인계사 줄였습니다. 너무 길어서. 자, 둘이를 대리할 수 있는데 그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본인의 자필 서명 있는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위임장 플러스 본인의 본인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대리인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신분증이란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을 말합니다. 전자문서에서 본인이 하는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 대신에 공인인증서. 자, 그 다음에 신고하러 가는 사람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 자,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은 자필 서명할 사람이 없으니까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니까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임장에. 그 다음에 신분증 대신에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계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소공, 소공, 소속공인계사 있고요. 보조원이 있는데 보조원이 있는데 이 소속공인계사, 소공은 소속공인계사는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원은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출만 대행합니다. 제출. 소속공인계사도 제출만 대리하는 거지 신고서 작성을 대리하는 건 아닙니다. 제출 대리만 하는데 이때는 그냥 소속공인계사,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소속공인계사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개업공인계사 위임장이나 신분증은 필요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못 찾았어요. 아직도 등록관청 되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이게 수업 그게 끊기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신고 379페이지 379페이지 그 신고 방법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이걸 다 저기 380페이지까지 보면은 전부 다 이 신고하는 걸 다 한 겁니다. 그 RTMS도 적어놨네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보면 RTMS라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인터넷에 치면은 RTMS가 바로 연결돼요. 그게 연결하면은 전국 250개 시군구에 다 연결이 돼요. 그럼 그 해당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증 교부입니다. 380페이지 맨 밑에 6번. 신고 필증 교부인데, 신고 필증은 아까 즉시 발급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81페이지 금인어제입니다. 금인어제. 신고 필증을 받은 때에는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금인여제된다. 금인여제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금인어제. 금인이 뭐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검사하고 도장 찍는 중을 금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옛날에는 이게 실거래가액 신고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계약서에다가 시군구 구청장한테 가서 검사필 도장 금인 도장 받고 몇 년 몇 월 며칠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요. 그 금인 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거래가액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 받은 것으로 어제된다. 신고 필증 교부 공인중개사법 에 의해서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다음에 주택법 80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조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에도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세 가지.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했죠? 금인이 여제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여제되는 게 농지법 제8조 규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금인 여제되고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금지행위 381페이지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안 되고요.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그 다음에 3번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신고 내용의 보안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이 등록관청은 해놓은 거 보니까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관청을 등록관청이라고 했는 모양이네요. 옛날에 이거 신고관청이라고 했는데 지금 등록관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등록관청이 자료 신고 내용 보안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 거래 대금을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그 박스 안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번만 보면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실제 3억에 거래했는데 다운 계약서 적어가지고 2억으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입금은 3억 시켰다면 통장사본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면 거짓 신고해가지고 적발됐기 때문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제출 안 하면 아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82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증 체계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적정성 검증은 시장 군수구청장 즉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가격 검증 체계를 가격 검증 체계에서 검증을 하여야 합니다. 383페이지 검증 결과 통보 보고입니다. 등록관청은 검증 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언제까지 통보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통보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세 지방세 부과를 위한 가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고입니다. 등록관청은 신고가격을 검증한 경우에 검증 결과를 시도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이사는 이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9번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입니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384페이지 정정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더 빠졌는데요. 우리 책에는 지금 하나가 더 빠졌는데 뭐가 빠졌냐면은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잔금 지급일 변경입니다. 잔금 지급일 변경인데 다만 주택거래 신고에 한함.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가 아니라 정정 신청이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입니다. 385페이지 그 박스에 B업에 보면 잔금 및 지급일이 되어 있죠. 그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고요.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면 정정 신청이라고요. 우리 책에는 지금 그게 그 말이 빠졌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시행규칙 5조 1항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돼. 빠졌다는 거는 시행규칙 5조 1항. 자, 그다음에 그 정정 신청 박스 안에 있는 거 리얼에 보면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은 보면 385페이지 변경도 할 수 있죠. 면적 박스 안에 385페이지 박스 니은에 보니까 면적이라고 있잖아요. 면적은 변경 신고도 가능하고 정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 신고입니다. 384페이지 맨 밑에 변경 신고. 변경 신고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는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 해제 신고입니다. 해제 등의 신고,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해제. 해제 신고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세 개 다 모두 다 할 수 있다. 하여한다 하면 X입니다. 변경 신고는 등기법에 의한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 신고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난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데 해제 신고만큼은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맨 밑에 386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런 말이.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고 계약이 깨져도 해제 신고 안 해도 됩니다. 해제 신고 안 하면 안 했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해제 신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계약이 깨졌는데 깨졌다고 신고를 안 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된 걸로 보고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개업중개사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해야 됩니다만은 해제 신고 안 했다고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세금 같은 데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교재 387페이지 그 박스에 보니까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신고 할 수 있다. 정정신청은 법정서식이 없다. 전부 다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신고 결과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해제신고는 해제됐다는 확인서를 교부해야 된다. 주택거래신고에서는 정정신청은 있는데 변경신고가 없다. 주택거래신고에서 변경신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잔금지급일이 변경되면 정정신청한다고 했죠. 법정 정정신청은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정하느냐 그러면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필증의 정정상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에 고유식별 정보 처리입니다. 고유식별 정보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고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그다음 외국인 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이게 고유식별 번호입니다. 이거 이제 함부로 수집하면 안 되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88페이지 주택 거래 신고입니다. 아까 다 했습니다. 주택 거래 신고 비교만 하면 됩니다. 389페이지 2번 주택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오로지 뭐라고 했어요? 대가성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주택 거래 신고는 아파트 대가를 수반하는 거니까 교환도 주택 거래 신고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한다. 그리고 신고 대상 주택은 오직 아파트만 해당된다. 아파트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아파트 아닌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다 됐죠? 앞에서 말한 거 비교만 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맨 밑에 15일입니다. 15일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이었습니다. 앞에서 다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 지금 390페이지.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을 10가지 적어놨네요. 저는 아까 10가지라고 했는데 이제 10가지 나왔는데 그 이유는 9번, 10번은 주택거래 신고지역 안에 있는 6억 초과는 아파트만 해당되니까 우리 책처럼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신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391페이지 양가로 7번 정정 신청은 있지만 변경 신고는 없다. 주택법에는. 392페이지 고유식별번호 처리 이거는 뭐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수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앞에서 다 했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93페이지는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15일 안에 주택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4번 외의 자료 제출 안 하면 구체적 기준 500만 원. 그 다음에 2번 3번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번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자, 구체적 기준 400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거짓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는 제가 거의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했어요. 394페이지 394페이지 그 394페이지 과태료 부과 기준 5번에 양가로 1번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구체적 기준은 얼마 범위 내에서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정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했죠.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아까 했죠. 이 5분의 1,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정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자, 거기에 39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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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택거래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좋아요. 신고 의무자는 똑같습니다.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 근거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주택법.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 대상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인데 매매 계약인데 주택거래 신고는 아파트 매매 교환 판결 대가성 있는 것은 다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 주택거래 신고 15일 그 다음에 입주계획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입주계획은 신고 아닌데 주택거래 신고 즉 6억 초과하는 자본금 6억 초과하는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는 실입주 여부 자금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도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용조사 제대로 신고해야 되는지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는데 주택거래 신고에는 없다. 정정 신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있는데 주택거래 신고는 없다. 변경 신고 정정 신청은 둘 다 있다. 주택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런데 변경 신고는 주택거래 신고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만 있다. 해제 신고 주택거래 신고에는 규정이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있다. 거짓 신고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또는 5% 이하 과태료다.
주택법에서는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5배 이하가 들어옵니다. 주택법에서는 거짓 신고한 경우는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쉬었다가 이제 중개실무 416페이지 중개실무부터 하겠습니다.